맨하탄 최고의 전망을 만끽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 전통 한식을 맛볼 수 있는 고급 한식당 가온누리가 오픈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전혜림 기자입니다. 맨하튼 케이타운에 위치한 1250 브로드웨이 빌딩 펜트하우스에 고품격 한식당 가온누리가 들어섭니다. 퀸즈에서부터 자유의 여신상까지 한눈에 볼수 있는 전경을 매력으로 하는 이 식당은 10여 년간에 걸친 준비를 통해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가온누리 레스토랑은 약 10년 정도 준비를 통해서 이 좋은 위치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한국 음식을 서빙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이제 곧 문을 열게 됩니다. 지난 10년간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처음에 많은 거절을 받았고 여기가 오피스 빌딩이기 때문에 그 오너 측에서 이 부분을 레스토랑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오너십이 바뀌고 또다시 저희가 모든 계획과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여기 곳에 어플라이를 했을 때 새로운 오너 측에서는 지금 이제 한식의 세계화라든지 어떤 한식 문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저희에게 렌트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제 또한약 1년 정도의 공사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디자인을 만들게 되고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는 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 270도 전경이 다 오픈입니다. 그래서 브루클린을 제외한 퀸즈에서 자유의 여신상까지 다 보이는 뷰를 가지고 있고요. 높은 실링과 그 다음에 통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히지 않은 탁 트인 뷰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좋은 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뷰를 오시면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온누리의 매력은 멋진 전경과 함께 우리의 전통 한식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합리적인 가격의 단품 메뉴부터 다양한 코스 요리까지 고객의 취향에 따른 다양한 선택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 음식입니다. 저희는 한국 전통 방식으로 요리를 하고요. 그러나 저희가 플레이팅,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접시에 나올 때좀더 예쁜 접시, 그리고 한국식으로 맞는 그런 방식으로 서빙을 하고 또 저희 메뉴 중에 이제 코스 요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정중하게 서비스를 통해서 한 음식씩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스타일로 저희가 서빙을 하게 됩니다. 저희의 메뉴는 뭐 작게는 단품 요리들 뭐 갈비탕, 육개장 그런 대표적인 한국 단품 요리들 싸게는 한 15불 정도에서 시작해서 코스 요리 그 여러분들이 정중하게 손님을 모신다든지 어떤 행사들 혹은 뭐 상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중하게 사람들을 접대할 수 있는 요리까지 조금 뭐 비싼 요리들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일은 불꽃놀이가 한창인 허드슨 강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가온누리의 장점이 돋보이는 날이었는데요. 9월 3일 오픈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가온누리 식당은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맨하탄의 멋진 야경과 함께 우리의 전통 한식을 맛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온누리 레스토랑은 약 2주 정도 후에 9월 초에 저희가 오픈을 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 직원들 모두 트레이닝이 들어가고요. 지금 모두 뽑혀 있는 직원들과 함께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음식을 소개하고 또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서빙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주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좋은 뷰와 그다음에 이 좋은 음식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저희 가온누리 레스토랑이 될 것입니다.